넷마블 7개의 대죄가 출시 2주년을 맞았습니다.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2주년이니 특별한 이벤트나 업데이트를 진행하겠죠? 넷마블은 2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규 SSR 영웅 불사의 귀환자 연옥반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연옥반에 더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영웅과 페스티벌 영웅 4종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신규 메인스토리인 18챕터도 추가됐습니다. 2주년 기념 이벤트 보스전 마수 크록셀도 등장했는데요. 보스전은 게임 내 처음으로 두 개의 팀을 사용해서 공략하는 태그매치 형태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은 이벤트 보스전을 완료하고 교환소에 불사의 귀환자 연옥반, 무적의 화신 더원 에스카노르, 신의 가오 벨리아르인의 딸 멀린 등 페스티벌 영웅의 뷰티 코스튬 3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는 6월 24일까지 출석만 해도 영웅 스페셜 획득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합니다. 횟수가 무려 110회, 또 스페셜 미션 완료 시 SSR 불사의 귀환자 연옥반을 획득할 수 있는 앙케이트 페스티벌 영웅 획득 10회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테이지를 완료하고 빙고 숫자를 모아 빙고를 완성할 수 있는 빙고 이벤트도 오는 6월 10일까지 열립니다. 보상으로는 실상 분신 로스트베인 멜리오다스, 성전의 전사 여신족 엘리자베스, 성장의 증거 작은 날개 킹 등 페스티벌 영웅들의 뷰티 코스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동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